뒤에 이제 보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업무 위탁을 이제 업무를 맡겼을 때 이제 누구한테 맡긴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를 맡길 수가 있을 거고요. 거래사고 예방 교육 하면서도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시도지사, 거의 우리 시도지사가 뭐 시험 아니면 실무교육 다 협회에다가 쫙 다 맡겨놨습니다. 직접 하기도 어렵고 뭐 시험도 공단에다가 다 맡겨놓고 그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회 아니면 또 그 밖에 이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아무데나 위탁하는 게 아니라 좀 믿을만한 그런 쪽에다가 맡겨라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자, 먼저 여기 이제 실무교육. 자, 먼저 시도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교육. 자, 그럼 이제 업무를 위탁했을 때는 이제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인데 세에게 그 다음에 그 시설을 갖춘 기관에다가 맡겨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교육 받아야 되니까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관련 학과가 모든 대학이 아닙니다.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자, 그래야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가 있어야 이제 나중에 강의도 하지. 이게 독특한 분야라서 아무나 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바로 부동산학과가 있어야 된다. 뭐 건국대, 강남대, 한성대 몇 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 자, 거의 대부분 대학도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매일같이 아마 오늘도 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협회에서 하고 있다. 꼭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근처에도 할 겁니다. 아마 대전 쪽에는 많이 할 겁니다. 야, 디귿번 보실까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다가, 뭐, 사기업 그러면 안 될 거고, 준정부기관에다가 맡길 수 있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시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공기업. 근데 대학이 없습니다. 준정부기관이나 또는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자, 2번 뒤에다가는 대학 액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무교육은 대학도 있는데, 연수교육도 대학도 있는데, 여기는 대학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대학에도 시험을 맡긴다네. 그러면 X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도지사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실무교육, 그리고 시험. 어디다가 맡겼냐고 라고 아래 보실까요? 근데 신문이 안 나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거의 뭐 시험문제 많이 안 내봤고요. 대표자 그리고 업무 위탁의 내용을 어디다가요? 관보. 자, 관보 아래다가 신문 X라고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써놓으면은 그때 신문이 있었나 없었나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정말 자주 나옵니다. 수수료.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수수료 내는 경우 찾아봐라. 그러면 시도나 시공구 할 때 돈 가지고 가야지.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돈 없이 그냥 가면 빠꾸 당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수수료, 응시수수료, 시험 이제 8월부터 접수할 건데 8월 8일 정도로 정해놨을 건데 수수료 내시라. 라고 학원이나 원장님 쪽에서 얘기를 하실 겁니다. 1차, 2차 합하면 28,000원입니다. 본전 생각나니까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돈이 들어가. 이러니까 정말 여기는 응시 수수료 정말 내셔야 됩니다. 시험은 공짜가 아니에요. 학교도 얻어야 되고 감독하신 분들한테 일당도 줘야 되고 우리 돈 걷어서 바로 넣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격증 직교부. 교부는 축하 선물,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공짜로, 그때만 딱 공짜로 기분 좋게 그냥 줍니다. 교부는 수수료 없다. 그거 자꾸 물어보니까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등록 신청은,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는 맨날 돈 내래. 그건 정말 돈 내야 됩니다. 자, 먼저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이면 등록증 교부.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문장도 바꾸니까 등록증 교부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도 수수료 내야 돼요. 자, 2번, 4번, 6번에 재교부는 다 수수료 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럼 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그입니다. 금액은 안 물어봐. 한 2만 원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뭐 재교부 정말 짝수에 있는 증 모두 재교부는 수수료 다 내야 됩니다. 금액은 안 물어보는데 그러면 슈어 인장도 넣고 고용신고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전에서도 변경사항 기재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있냐 없냐 그거 자꾸 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수료인데 자격시험, 그 다음에 자격증 재기부 업무를 위탁을 하면은 시도사가 귀찮으니까 공단 니가 해. 그럴 겁니다. 그럼 위탁받은 자가. 그리고 뒤에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장 빼고 시험 문제 내려고 자꾸 시도합니다.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그거 꼭 박스 좀 해놓을까요? 위탁받은 자가 결정. 그게 아니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재기부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시험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결정 공고하는 거지 버르장 무리 없이 위탁받은 자가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옥상으로 끌려가고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아주 물 뿌리고 때린다고 했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바로 결정하는 거 아니다. 물어보고 결정한다. 물어보고 도지사한테 이 정도 어떻습니까? 라고 정말 올리고 싶을 건데 근질근질할 건데 못 올리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포상금은 별표 꼭 새겨놓으시고요. 자, 올해는 아마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이런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은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가 좀 어려우시긴 할 건데 나 먼저 포상금 지급 사유 보실까요? 지급 사유도 저 27일 때는 유사한 명칭도 신고한 포상금 나온다. 왜 틀렸게? 그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포상금, 하여튼 무거운 양도 그랬습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니까 무네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첫 번째, 거기다 이제 무등록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여기도 포상금 나와요. 등록 안고 중개업을 한 사람.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이 무등록입니다. 두 번째, 거짓. 거짓은 좀 알기 어려워요. 저걸 어떻게 위조에다가 등록증을 건 건지 어떻게 알겠냐고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을 때 3학년에 나란히 무거운 줄 알 때 그 1번, 2번이 나란히 나옵니다.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 돼요.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또는 대여를 하거나, 근데 양도한 사람은 사무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못 찾아. 이러니까, 그럼 받은 사람은 여기 사무소에 나와있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신고해라. 사진은 A로 걸려있는데 계약서 써대는 사람은 B이네. 그럼 그게 양도되어옵니다. 자, 옆에 볼까요? 다른 사람부터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정말 딱 글자 따보니까 무등록 첫 번째, 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무거우면. 그 다음 세 번째 양도. 무거우면 양도하라고. 무거우면 나죠. 그게 바로 무거우면 양도. 연놈이 바로 포상금. 정말 금쟁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유사 명칭. 네,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달라가면 손바닥 뒤지게도 맞습니다. 요거 세 개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돈 나와. 돈 나오는 것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포상금의 내용 보시까 얼마를 준다고요? 한 건당 50. 그러니까 뭐 A를 B를 막 C를 할 때 저거 50만원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얼마 나온다 요걸 계산해보라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데 국고에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를 보조할까요? 전부 보조 안 하죠. 뭐라고요? 100분의 52 이내를 국고에서 뭐 한다고요?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나왔지. 전부 있다, 없다? 전부 없다. 그러니까 2번 옆에다가 전부 X. 저렇게 26개 때는 전부를 보조한다. 뭔 전부요? 국가도 돈 없다는데. 100분의 50개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50이니까 얼마 안에서 보조한다고요? 25만원. 25만원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100분의 50, 25만원이죠. 25만원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만원 다 보조는 못해. 국가도 돈 없대. 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잘 보실까요? 포상금을 받으면 조건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겁니다.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발각된 후에는 안 줄 거기입니다. 어째 사무소가 쑥대밭이 됐다 그러면 신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 신고는 두 군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되고 등록관청도 되고 이제 좀 더 포상금 준다고 할 때는 한 군데로 줄어듭니다. 뒤에 보실까요?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이겁니다. 조건 충족했을 때 뭐라고요? 공소제기, 소제기를 해야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소재기 하면은 유죄 무죄는 안 가립니다. 당연히 뭐 유죄는 줄 거고 무죄도 줄 거고 입니다. 소재기만 되면 줘요. 그다음에 기소유예는 잠시 소를 보류시키는 겁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은 준다. 그러면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포상금 줄까 안 줄까요? 안 준다. 보니까 양도되어 아니래. 무등록 아니래. 그럼 가지도 않아. 공소제기도 안 되니까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리고 불기소. 소재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라고 했습니다.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좀 이따 이제 포상금 주는 거 한번 찾아봐. 가로 안에 있을 겁니다. 그거 갖고 계산 잘했나? 하다 무죄도 포상금 준다. 공소적이 했잖아요. 유죄 무죄 안 물어봐. 하여튼 무죄도 포상금 받아. 괜히 또 계산 안 한다 그러면 혼자 아주 소설 쓰시네요. 그럴 겁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포상금을 지급을 받고자 하면 이렇게 A4 용지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급 신청서를 여기다가 수사기관에 그렇게 내면 업상이 끌려갑니다.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세종시장님한테 던주세요 라고 해야지 아무나 발짓가랑이 잡고 던주세요 그러면 저가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누가 어디냐고요? 등록관청 수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신고만 하랬지 누가 돈을 수사기관에 가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합니다. 번지수가 안 맞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빨리 준다는 1개월 한 군데라는 1개월 한 군데 등록관청 정말 등록관청은 신고도 되고 포상금 달라고도 되고 그입니다. 등록관청이 편하게입니다. 경찰서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 같아갖고 가기 싫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볼까요? 그리고 신고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직 안 내봤는데 포상금 지급을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수사기관에 조회 내용을 하다 의심을 들을 게 많습니다. 신고할 때 바로 안 줍니다. 처분 내용을 모두 조회하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여기다 신고일 신청일이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결정일로부터 결정일도 꼭 한번 위주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X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할 때 누가 죽었니? 그입니다. 좀 기다려봐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이내 준다고요? 그래도 3월 그러면 안 됩니다. 협회에서 3개월 있었어도 여기는 3개월 없습니다. 1월 이내 여기다 2월 3월 그러면 신고 안 해 그럴 겁니다. 기다리다가 뭐 부러지겠다 그럴 겁니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내니까 뭐 잽싸게 그냥 하루 이틀 말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가 길어봐야 1개월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정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줄 건데 또 계산해봐라 이런 것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 값 써놓고 무등록 한번 써놓을까요? 값이 무등록인데 근데 두 명 이상이 그러면 A, B가 합니다. A, B가 둘이 손을 잡고 다녔나 봐요. A, B가 공동으로 정말 아주 합격하고 나면은 둘이 손잡고 나란히 공동으로 한번 신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면은 근데 포상금 어떻게 줄까요? 값 한 건 50. 그럼 어떻게 줄까요? 한 건당 50이니까 두 명이면 얼마? 25. 이렇게 50 그러면 1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균등하게 뭐 한다고요? 균등하게 배분. 근데 꼭 여기다가 최초로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합니다. 두 명 이상이 같이 왔는데 뭔 최초가 있겠어? 그입니다. 여기는 배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5. 자,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보실까요?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둘이 합의를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를 해도 균등이다. 이랬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합의를 하게 되면 달라는 대로 줍니다. 뒤에 볼까요? 합의를 해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은 여기다 균등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중간 넘어가서 그 합의 아래다가 균등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또 낼 것 같아 라고 기억을 꾸으셔야 됩니다. 아, 갑 무등록 한 건 두 명 이상 그럼 두 명이 A, B가 그럼 A 25, B 25 이렇게 줄 거야. 계산해보라 나오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하신 분도 계셨고 6시 되니까 머리는 아주 귀신머리 갖고 머리도 안 감고 냄새 풀풀 풍기고 이제 등장했을 겁니다.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이러면서 왔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볼까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 여기도 감 무등록 이렇게 써놓고요. 근데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접수. 그럼 9시 A,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B가 와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왔다고 똑같이 쪼개줄까요? 일본 타자가 퍽이나 주하거든 시공구청 다 뒤집어 엎어놓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접수가 되면은 뭐 한다고요? 접수 일본 타자 2번 타자 몰빵 그래서 뭐라고요? 최초
접수는 순번 있잖아요. 그럽니다. 순번 뭐라고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 근데 여기다가 접수해놓고 균등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접수의 뭔 균등이요. 그리고 여기는 합의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뭔 합의된 방법이 뭐 있거냐고 일본 타자한테 다 몰아줬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교육도 별표 세 개를 꼽으니까 교육도 하여튼 무조건 나와요. 교육 우리 프론트머리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를 꼭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수교육. 근데 역부터 먼저 하게 생겼는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나서 그리고 정말 나중에 한번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둘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여기도 8만 원 내놓고 괜히 그냥 중급도 안 돼 죽겠는데 연수교육 받으러 이틀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잔금 받으려고 했구만. 그럼 잔금을 미뤄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사나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는 실무교육 받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2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은 후 몇 년마다라고요? 2년. 저거 2년은 뭐 3년마다 이렇게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1년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2년 그럴 겁니다. 정말 속에서 욕 나올 겁니다. 연수교육 받을 때만 되면 욕 나와. 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2년마다입니다. 안 오면 500만원짜리 날릴 거니까 욕은 해도 되는데 하여튼 와라 그럴 겁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어쩌라고요? 받아야 한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그럼 언제 오라고 통보를 할 건데 얼마 전에 그럽니다. 아주 여기서 역으로 끝납니다. 2개월까지 그리고 이틀 그리고 두 사람 아주 계속 여기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실시를 할 경우에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후 얼마요?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넉넉하게 시간을 좀 줘야 되겠죠. 2개월 전까지 이걸 정말 7일 전까지 열흘 전까지 했을 때는 너무 심했었잖아요.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연수교육 일시나 장소 등을 대상자한테 뭐 한다고요? 통지 하여야 한다. 근데 시험 문제가 공고한 후에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고 왜 틀렸느냐 그거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28일 때인가 나왔었는데 뭐라고요? 그냥 통지만 해요. 뭔 공고를 한대요? 누구 보라고 공고한대요? 공고 있다 없다? 없다. 뭐 치사하게 그렇게 문제까지 냅니까? 아주 그냥 떨어져라 해갖고 아주 못 떨어뜨려서 안달입니다. 공고 X. 공고는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 받으러 와. 그럴 거지. 어디다가 공고해가지고 보라고 하겠냐고입니다. 공고 같은 거 없어. 그냥 통지만 해. 저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서 공고가 나오게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는 안 받아도 되니까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통지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연수교육의 이제 내용 보시니까 내용은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어찌 이상하게 이쪽은, 이쪽도 중요한데 여기는 법률시가 아니다. 그입니다. 먼저 2년마다 엄청 뭐가 바뀌었겠죠. 법제도, 법이나 제도가 정말 엄청나게 바뀝니다. 공법, 세법 아주 난리 부릅니다. 우리 교재도 그냥 새로 받아갖고 맨날 바꾸고 그 다음 이제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여기 이제 상가도 그냥 9억으로 달라져갖고 이제 또 바꾸게 생겼구만. 그입니다. 교육 내용 보실까요? 부도난 중개 관련해서 법이나 제도 뭐라고요? 변경. 2년마다 엄청 변경이 됐으니까 그 변경사항을 변경사항을 배웁시다. 그게 바로 연수. 저기 변경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중개나 그 다음에 경영실무 그리고 직업윤리입니다. 두 개는 그냥 저기 실무에서도 똑같이 나와. 그리고 시간을 보실까요? 하여튼 교육시간은 매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교육시간 여기다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도 물어본 것 같은데 교육시간 얼마라고요? 12. 그리고 2, 8에 16, 이틀입니다. 얼마라고요? 16시간입니다. 정말 2년마다 2개월 전 그리고 16시 이틀입니다. 2일입니다. 정말 2에서 아주 2로 다 끝납니다. 두 사람. 그 다음 2년마다 2개월 전에 통보 이틀. 이틀 교육받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무는 처음에 실무할 때. 실무할 때입니다. 생전 안 해보던 중개업. 전혀 모르니까 가서 교육부터 받고 와야죠. 실무하려니까 교육받아라. 입니다. 실무교육입니다. 연홈을 먼저 받고 나서, 받고 나면은 2년마다 저기 일본에 있는 연수교육 욕하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가려는 자, 그럼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법인의 임원하고 사원은 얼마냐고 또 여기다 3분의 1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한테 여기다가 무슨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가로 잘 보실까요? 자, 임원이나 사원을 말하는데 임원 사원 전원입니다. 다 전원. 다 받아야 돼. 한 명이라도 안 받으면 등록신청 안 받아줘. 저기 쓰레기통에다 딱 집어 넣어버립니다. 옆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할 때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그러니까 책임자가 뭔 교육 받는다고요? 실무교육.
뭔 직무교육? 책임자가 커피탄이 계입니다. 책임자는 직무교육 아니요, 계입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일자, 분사무소 같으면 설치 신고일자, 그리고 얼마 있느라고요? 그 전에 먼저 봤잖아요? 1년 이내에. 저걸 6개월 이렇게 내본 적도 있습니다. 1년, 또 2년 그럴 겁니다. 2년이면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1년 이내에. 괜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가 돼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한번 기업법 볼까요?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폐업하고 나서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요 문장도 자꾸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폐업해놓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365일 안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366일부터는 다시 받아야 돼. 다 아는데요. 그럼 옥상에 끌려갑니다. 바꿔오라고. 안 받아줍니다. 1년 이내면 괜찮아. 그 다음에 리모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로서 고용관계가 끝났는데 종업원 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1년 안 넘어갔다. 1년 이내면 다시 개설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번 리모는 안 받아도 돼. 1년 이내니까 합니다. 365일 안에서는 괜찮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가 고용신고일 전 2년 이내에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하고 소속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하고 소속이다 하게 됩니다. 소속도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받아요 하게 됩니다. 사장님 될지 종업원 될지 앞에서 보면 몰라요 하게 됩니다. 아래 볼까요? 그리고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신고가 된 후 다시 2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할 때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받을 필요 없다. 다 알잖아요. 업무 손댄 지 얼마 안 돼갖고 다 아는데 가서 또 받으래?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보시가 여기다 이제 법제도 변경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다 개업하고 소속 공인주회사는 임원사원 다 들어갔을 거고 책임자도 들어갔을 거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뭐라고요? 법률지식. 법률지식이 그러니까 처음에 법이 좀 헷갈려 입니다. 개론 빼놓으면 다 법이잖아요. 법률지식. 자, 뒤에는 똑같습니다. 중개경영실무, 그 다음에 직업윤리, 손님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윤리 아직 모르겠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이나 중개업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니까 바꿔오시죠. 2년마다 두 개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받아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12 그러면 안 됩니다. 48에 32, 여기는 4일. 아주 빡센 교육입니다. 4일 교육받다가 사망하실지도 모른다는 4일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이제 4시간 빼줄게. 오전만 하고 밥 먹고 사무소 가서 잔금 받으세요. 라고 하니까 4시간은 꼭 빼준다는 겁니다. 16에서도 4시간. 그리고 32에서도 4시간 빼주니까 28. 하여튼 시간은 꼭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타는 교육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냥 사무소 가면 이 커피 타는 교육부터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대여계입니다.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바로 직무교육계입니다. 커피 타는 교육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보조는 여기다가 소속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책임자라고 이미 시험문제 나왔는데 중개보조원은 보조원계입니다. 수행 못하는 버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근데 여기는 등록관청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직무교육 실시 못한다 그러면 있습니다. 시도지사하고 아까 연수하고 실무는 무조건 시도지사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거기 등록관청에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등록관청도 실시한다. 잠깐 졸다가 보는 끝나는 교육 간단한 교육이고 허접한 교육이니까 한번 해봐라고 합니다. 등록관청한테 시장님도 한번 끼워줘야지 그입니다. 우리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2년 이내에 다시 뭐 컴퓨터 교육은 받을 필요 없을 거니까 고용신고 할 때는 저기 직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고수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하여튼 1년 이내면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교육 내용 보실까요? 뭐라고요? 지금 윤리, 정말 윤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커피 타고 청소만 잘하면 되고 인사만 잘하면 되니까 윤리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3시간, 4시간에 뭐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잠깐 정말 졸다 보면 끝나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 보실까요? 우리 수업시간하고 비슷하죠? 3시간 이상에서 얼마? 4시간. 딱 오전. 오전에 그냥 3시간, 4시간에서 끝내는 게 바로 직무, 교육, 여기다가 12.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뭔 이틀이냐고.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더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침 보실까요? 지침.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드디어 국장이 나서는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의 많이 안 해봤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뭐가 안 맞다고요? 균형유지. 야, 균형유지가 이렇게 안 맞다. 어느 지역은 13만원 받는데 니네는 왜 또 12만원 받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은 균형 좀 맞추라고 합니다. 전국. 전국 그러니까 전국의 국가대표 국장이 나왔구만 합니다. 우리 세종시 바로 국토교통부 있잖아요. 합니다. 정문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바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아니요. 할 수 있다. 자, 국장 꼭 밑줄 해놓으시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은 전국적인 균형유지. 그런 것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꼭 이 중에서 바꿀 거예요, 여기입니다. 목적을 막 바꾸거나, 국장 대신 막 시도지사가 지가 잘못해놓고 뭔 지침을 마련해서 지가 시행을 하겠냐고, 라고 국장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래사항 뭐 포함해는 그냥 간단히 뭐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의 시간이나 강사의 자격이나 수강료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안 되니까 지침을 마련해다가 장관이 똑바로 해봐라 시도지사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교육비 지원 보실까요? 안 받아도 되는 교육.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책임자 보고 대표자 보고 거리사고 예방교육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안 받아도 돼. 그입니다. 자, 먼저 여기 국가가 다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좀 국장도 나왔고 등록관청도 나왔고 국가 그 누구라도 다 나와서 거리 사고를 예방해야지. 누구 혼자 안 나오면은 되겠냐 입니다. 국가가 총 동원됐습니다. 옆에 볼까요? 자, 개업공사 등 여기 등이니까 소속도 중개 보조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조는 받을 교육 자체가 저 커피 타는 교육 말고는 여건 안 받아도 되긴 되는데 여기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개 보조는 사고는 제일 많이 신다고 했잖아요. 음주운전하고 커피에다가 뭐 뱉고 막 그런다고 했습니다. 등이 그리고 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뭐하여 비용을 지원.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반반 이럴 수도 있을 거니까 지원할 수 있다. 다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반할 수도 있고 퍼센트를 따로 정할 수도 있고 게입니다. 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국장부터 등록관청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 예방 등을 위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전부든지 일부든지 그냥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또 자료 같은 거 개발이나 보급 뭐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뭐 강사 뭐 여기 이제 뭐 실시에 따른 강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목적이 부동산 거래지수로 확립하고 그다음에 안 받아도 되는 교육 그리고 거래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방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교육이 얼마 전까지라고 여기다 2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열흘 이건 안 받아도 되니까 열흘 해도 괜찮을 겁니다. 2개월 전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열흘 전까지 교육이시나 교육 장소,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가 이제 공고하거나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연수에다가 뭐 공고하고 나서 통지한다 이런 소리가 엉뚱한 소리였다는 겁니다. 또는 여름에다가 내보려나 공고하거나 공고하거나니까 공고했으면 통지 안 해도 되고 공고 안 했으면 통지만 하면 되고 둘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 교육. 그래서 서로 열심히 생각하게 해서 저걸 가마러 하니까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다 열흘 전. 그리고 이걸 해마러 시군구청도 해마러 하니까 열흘 전까지 아주 열심히 고민고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흘 전까지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먼저, 여기 이제 프린트물, 이제 요 프린트물 한 번, 이제 벌칙은 이제 다음 주에 뭐 간단하니까요. 바로 요 프린트물 한 번, 다시 한 번. 그리고 협회. 협회 한번 잘 볼까요? 협회. 협회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몇 명 필요하다고요? 꼭 내가 써봐야 되는 거죠. 300. 300입니다. 300. 300인. 거기다 기억, 이렇게 이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 창립총회 개최해서 그 정관을 동의 받아봐라. 전체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거기다 기억, 그죠? 600. 거기다 기억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기초 문제가. 그리고 서울에서만 얼마라고요? 서울 옆에 광역시, 그죠? 이 광역시 쓰면 안 됩니다. 100. 100명. 뭐 100인 그래도 괜찮고,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얼마라고요? 20. 뭐 이건 계산에서도 안 나오고, 왜요? 그럼 옥상이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요거 암기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600에 100에 20.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골고루 뭐 아바라기입니다. 요 단계 안 거치면 다 무효요. 된다. 그리고 인가.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신고네 허가네 그러면 있습니다. 인가. 국장한테 인가 받아라. 그리고 등기로서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거 어렵다는 15일 시험에서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 안 할 거니?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가 받은 후에 등기 4단계를 거쳐가야 돼.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조직인데 지분은 시도인가요? 시공가요? 어디다가 둔대요? 시도. 시도 실무교육 가서 받으려면 연수교육 받으려면 지부지회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시도 그다음에 지회는 시도가 아니라 시공구입니다. 뭐 요건 아주 뭐 엄청 많이 돼봤어입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이제 다 공제사업 공제 규정을 승인 받을 때 또 국장 책임 준비금 다른 용도로 쓸래도 국장 개선 명령 시정 명령 꼭 조심하시고 거기도 국장. 그리고 총회 의결 내용을 보고할 건데 7일 맞대요. 지체 없이 맞대요. 지체 없이 얘기입니다. 잽싸게 집에 간다는 지체 없이 얘기입니다. 지체 없이가 맞아요. 7일 아니라는 겁니다. 2, 3일. 7일이면 지자자가 뭐 부르진다고 장관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에 검사 볼까요? 자, 공제사업은 돈인데 누가 바로 국장일까요? 금융감독원장. 여기는 금융감독원장.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나머지는 다 죄다 국장인데 금융감독원의 원장, 돈 전문가, 그러니까 공제사업이 돈이니까 금융 나와야 됩니다. 주다 금감원, 그럽니다. 뒤에 있는 금융감독 원장, 거기다가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책임 준비가 공제료가 맞대요. 총수입액이 맞대요. 공제료. 이것 정말 치사했죠. 총수입액 아니요. 뭐 실무교육 받은 거 아니요. 뭐 연수교육 그런 거 말고 공제료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얼마라고요? 10. 그리고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이 안 이상에 저 이하가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남겨놔야 됩니다. 그 뒤에를 이제 더 속여볼 만합니다.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라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용 실적은 원래는 저 법이 2월이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 얼마라고요? 3월 이내에. 그리고 누구한테 공시한대요? 이게 누구 돈이래요? 공제 계약자. 그게 또 국장 받다고 그건 보고고 여기는 공제계약자한테 공시계입니다.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막 이런 데다가 신문 등에다가 알리게 돼 있습니다. 실적 얼마 남았다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면을 줄 수 있다. 둔다가 맞습니다. 잔학계나 불조심 되어야 됩니다.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둘 수 있다. 여기입니다.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몇 명 있는데요? 19입니다. 이거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관련된 아까 니은 디귿 바로 회장 그다음에 이사회 3분의 1 뭐라고요? 미만. 아마 저 3분의 1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숫자 쓸 때는 3분의 1 이상. 여기는 적게 돌아 3분의 1 미만. 아직은 안 내봤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말 호선이 맞습니다. 장관, 차관 이러면 안 되고 호선, 술자리 같은 거 위원장, 부위원장도 그래.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2년. 그다음에 몇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요? 한 번. 그렇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왜 틀렸느냐? 최근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래도 천년만년 해먹었냐고 한 번만 그게입니다. 그리고 간사 서기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그런 것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23번에 포상금 무조건 나옵니다. 포상금. 자, 이제 세 개 무고무 양도 무등록하고 거짓하고 자격증 양도 되어지 다른 거 신고하면 역으로 교도소 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돈 받는다고 아무나 신고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금쟁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유사명칭 이런 것들은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라솔 떴다방도 신고하면 안 돼. 다음 옆에 보실까요? 근데 어디다가 신고한다? 거기 두 군데는 그냥 맞는 겁니다. 수사기관에도 되고 등록관청에도 되고 어디다만 이러면 안 됩니다. 두 군데 다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급액 보실까요? 포상금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그 다음에 보조. 자, 전부를 보조하는 거 아니고 정말 100분의 50 안에서 국고에서 일부만 보조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25만 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국가도 돈 없다고 난리죠. 북한도 도와줘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실까요? 공소제기 이제 조건 보실까요? 공소제기 그리고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은 얼마라고요?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두 군데 아니요. 여기는 또 등록관청 걔 또 수사기관에 가서 돈 주세요. 옥상에 바로 끌려갑니다. 한마디 다 얻어 터집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주위에서 불기소, 그다음에 무혐의는 포상금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제 여기 헷갈립니다. 무죄는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거기다 오, 오. 갔잖아요. 공소제기 돼서 갔으니까 무죄는 나와. 근데 불기소나 무혐의는 아예 안 가니까 안 나와. 그럽니다. 손바닥 뒤지겨도 맞아. 그 다음에 균등 보실까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공동. 그죠? 여기는 공동이 최초다 아니라, 그죠? 균분. 공동. 공동. 두 명. A, B 그럽니다. 갑을. A, B가 나라니. 그러면 25만원, 25만원 쪼개줄게. 근데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 합의된 방법. 균등이 아니라고.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빡빡하시냐고 아주 마음이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달라는 데 줄 테니까 그렇게 해. 그겁니다. 어차피 50만원 줄 건데 20, 30을 주든지 10, 40을 주든지 알아서 할 거요. 그럽니다. 최초 보실까요? 9시 하고 6시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 접수인데 거기다 균등. 그러면 일본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그게 아니라 최초. 최초. 접수니까. 1번 타자한테 몰아줘. 입니다.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지금은 잘만 할 겁니다. 겨울에는 입 돌아갈 거고 큰일 납니다. 거기지만 큰일 나니까 이제 접수, 접수. 1번 타자한테 몰빵 다 몰아줍니다. 아주 슬라이딩 하는 모습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행정처분의 승계 보실까요? 승계. 일단 별짓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처분도 있고 폐업도 있고 어떤 터진 날일까요? 폐업일일까요? 저것이 헷갈려요. 먼저 저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얼마라고요? 그죠? 1년. 1년만 승계하는 거지 뭔 3년입니다. 정량주라도 최근 1년, 육사에도 최근 1년이요. 거의 3명도 최근 1년. 1년만 따라가면 돼. 근데 처분일, 폐업일 말고입니다. 맨날 폐업일로부터 3년이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겠다. 이건 처분하기 전에 먼저 잠수 탔습니다. 아주 개코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나를 때릴 것 같아 잽싸게 폐업부터 먼저 하자. 그러니까 억울해서 하겠다고. 등록주소나 업무증 처분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주위에서 과태료 없다고. 참 과태료는 처분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거는 처분이 있었을 때 얻어맞고 잠수 탔을 때 거기가 승계한다고 할 때 과태료만 나옵니다. 저기 주위에서 과태료 X. 과태료는 처분한다. 못한다. 없습니다. 아니면 아래 보실까요? 할 수 없다. 자, 폐업 기간이 3년이면 등록 취소. 3년 넘어가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 저 3년은 등록 취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폐업 기간이 얼마였을 때 업무 정지이면 몇 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업무정지면 1년. 1년.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등록취소 3년 안에서 하고 업무정지 1년에서 할 건데 1년 안에서 할 건데 넘어가면 할 수 없다. 그입니다. 그리고 시효. 업무정지 딱 하나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여기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생만 하고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몇 년? 요 3년. 이거 꼭 낼 거라면 3년. 3년이 경과하면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래 이제 실무 연수 직무. 그 다음 지침. 그 다음 거리사고 예방. 요 다섯 군데 한번 다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실무 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여기다 법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연수 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그 다음에 직무 교육 컴퓨터 하는 교육 직업 윤리입니다. 지침.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누가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리사고 예방교육 안 받아도 돼. 그다음에 개업 등에 좀만 개업하고 소속하고 중개보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도 다 나서는데 니들도 다 와야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대상자에서 보실까요? 개업하고 책임자, 임원사원 전원, 소속 공인주사 다. 받는 게 바로 실무, 중개보조만 빼놓고 그다음에 연수교육을 욕하는 사람 두 사람 개업하고 소속하고 중개보조들은 커피나 잘 타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만 그다음에 정말 거리사고 예방교육 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시권자 보실까요? 시도지사. 근데 거기다 이제 시간을 좀 잘 써보실까요? 시간 몇 시간? 실무니까 28, 28에서 32. 그거 꼭 내가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해 볼까요? 요, 이틀 요가일 거죠. 나 얼마? 열, 열둘, 열둘에서 열, 여섯, 사일, 그죠? 딱 반토막이네요. 이틀, 28에 16입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여기는 받는 거죠. 2년마다, 요, 2년입니다. 2년 전연하면서, 요, 욕하면서 연속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통보한다고요? 2개월, 그죠? 2개월입니다. 열을, 그거는 거리사고 예방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 타는 교육 볼까요? 직무 교육은 몇 시간이라고요? 세,
3시간에서 4시간 이내 게임이다. 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바로 직무교육 게임이다. 다음 이제 지침 보시니까 뭐 지침은 누가 마련한다고요? 국장입니다. 거기 국장. 국장이라, 국장이만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그리고 시행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장이 마련해서 시행은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의한다고 안 해서 그럽니다. 국장. 그 다음에 시행할 수 있다. 전국적인 균형률이 딱 세 군데만 보면 지침은 다 끝납니다. 저런 거 잘 안 내.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보실까? 예방. 저걸 가서 받아 말어. 열심히 생각이 생겼다. 자, 국가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까지 공고한대요? 10일. 그리고 정말 공고하거나 통보. 그러니까 공고 얘기는 연수에서 하지 말아라. 다른 데서 하지 말아라. 바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안 받아도 되니까 바로 공고하거나 통보교육입니다. 그리고 뒤에. 뒤에 한번 이제 그거 이제 얼른 한번 보고 이제 등록지서 그리고 하여야 그럼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이게 딱 풀릴 것 같으면 뭐 써보지도 않아도 그냥 될 정도고요. 근데 안 풀려 그럼 이제 정량을 써놓고 육사를 써놓고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뭐 반드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등록지서 하여야 하여야 하는 거 박스에서 한번 1번이 2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둘 이상의 중개사면서 소 소등할 때 소가 보이네 소속했을 때 등록지서 하여한다. 그죠? 들어가요. 요거는 두 개 이상의 사무소 둔 경우가 아니라 소등입니다. 소등.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한 경우, 소등할 때 그 소입니다. 요 이 때문에 헷갈리긴 하겠네요. 이중소속. 자, 양다리 거치는 것은 꼼짝 말아라 절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된 경우 여기 사무소를 두 개 뒀다는 게 아니라 사무소의 소속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다는 거는 요거는 등록주소 하의한다 이 맞습니다. 1번 들어가. 그다음에 임 겸임할 때 임이네 요거는 등록주소 안 들어가. 그다음 겸업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사 결거사에 해당됐을 때는 등록주소 하의한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느낌도 좀 세다는 거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1번, 4번 들어가. 근데 5번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그리고 업무정지. 그러니까 여기도 3번은 3번인데 과태료하고 섞어갖고 업무정지 섞어갖고 3번이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업무정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육사도 아니고 5번은 절대 아니어게입니다. 그 다음에 거지 거금 공수할 때 거리금액 등을 거짓으로 이건 상대적이지 절대적 아니요. 그 다음에 덕정 규제 및 공정거래가 하나 범위를 위반하여 그 다음에 한 번밖에 안 나는 이거 업무정지밖에 안 되겠네. 그죠? 26조 위반하여 시정조차고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아까 36124 봤었던 그냥 업무정지 2년에 두 번 그럼 등록취소 할 수 있다 할 건데 절대적 자체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업무정지요. 1번 4번이겠네요. 1번 4번만 정답 있으니까 그놈만.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이거 잘 보실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포상금을 균등 최초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1번 타자, 2번 타자가 있는데 뭔 균등이요?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시군 구청 다 뒤집어 엎어놓고 딱입니다. 최초로 신고한 사람.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가 균등이요.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X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찾아보실까요?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소제기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기소유예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잠시 보류 시켜놨습니다. 근데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대요. 그럼 무등록 아닌가 봐. 안 된다. 불기소. 소재기 안 한대요. 그죠? 소재기 안 하는 것은 무등록이 아니니까 안 하겠죠? 두놈 안 돼. 근데 무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무죄. 공소재기 해서 무죄가 났던 거니까 받아. 하다 가기만 하면은 유죄무죄 안 가립니다. 세 개. 뭐 정답도 있으니까 그 무죄도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승계한다. 그죠? 1년. 처분일을 맞았습니다. 처분일로부터 무슨 3년이나 승계를 시키냐고? 1년. 뭐 3년 지나면 못한다. 발생에서 나왔고, 등록 취소가 폐업기간 3년이었을 때 못한다. 거기서 나왔지. 뭐 승계한다에 3년이 왜 있니? 게임이다. 자, 처분일은 맞았는데 폐업일이 아니었으니까 3년 때문에 틀렸네, 게임이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니까 요거 기출문제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거짓 등록했던 개업 공인사. 그럼 거짓 등록이 제재가 뭐여? 제재를 안 써놓고 보시면 도저히 못 풉니다. 폐업 후. 그리고 폐업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맞을까요? 자, 먼저 거짓 등록의 제재가 뭘까요? 거짓 등록? 등록 취소. 최근 거짓.
그러면 등록 취소인데 폐업 기간이 2년 지났으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할 수 있기는 하는데 2년 경과했으면 등록 취소, 등록 취소. 그러니까 거짓 등록이 등록 취소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안 써놓으면 도저히 안 풀립니다. 2년 경과하였다면 1년 남았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근데 등록 취소하면 2년을 빼줍니다. 그럼 얼마 후에는 등록 신청할까요? 1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봤는데 요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유사하게 시험문제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2년 경과하였다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맞아. 이런 게 아주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거짓 등록을 뭐 이중 소속이네, 이중 등록이네,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양도대원에 바꿀 거예요. 여기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인. 그쵸, X.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업무정지, 제가 업무정지니 등록취소지. 그것도 절대적이구만.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냐. 인장은 제가 뭐더라? 아까 거기 있는. 그러면 개업공사의 폐업기간이 3년 경과되어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인장 등록이 제가 뭐더라?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라고 안 써놓으면 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해봐야 됩니다. 앞전에 푼트물도 있었을 건데 폐업기간이 3년 경과되어야 제가 등록취소니 얘기입니다. 3년 경과되어야 처분할 수 없다. X. 몇 년? 1년. 1년. 1년 경과되어야. 그렇죠? 1년. 업무정지니까 1년 경과되어야. 1년 경과되어야 처분할 수 없다. 3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3년은 등록취소도 많은 겁니다. 자, 등록취소가 앞에가 있었으면 맞아. 근데 인장등록은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는 1년, 1년만 지나면 처분할 수 없잖아요. 여섯 번째도 X.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볼까요? 이제 발생일 포인트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냐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은 행정처분할 수 없다. 또 틀렸는 얘기입니다. 얼마라고요? 그렇죠. 업무정지. 그렇죠. 업무정지 맞잖아요. 발생일로부터 몇 년? 아니요. 발생을 봐요. 발생, 발생. 자, 3년, 3년. 번지수 또 못 찾아가시네. 3년, 3년. 발생이니까 3년.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발생하고만 있으니까 좀 오래 가라고. 자, 오래 가라고. 3년입니다. 3년. 요거 정리가 또 안 되면 아까 그 박스 제일 아래, 제일 아래. 아, 그거는 이제 폐업을 했을 때 그다음 처분하겠다. 그쪽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발생.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세 번째입니다. 번지수 못 찾아가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출전들이 얼마나 재밌겠냐고 아주 맨날 장난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이제 아홉 번째 실무교육 보실까요? 실무교육은 법제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근데 실무교육이 법제도 변경입니까? 실무교육 연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법률지식 등을 이거 지금 바꿔놨죠. 법률지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실무가 법률지식이고 하나만 나올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연수는 법제도 변경이고 완전 엉뚱한 소리 나왔고 그 다음에 자 9번까지만 이제 500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교육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2개월 전 공고한 후 공고한 후 그리고 교육도서장한테 통지한다. 공고가 아니라 그냥 통지한다. 통지한다. 치사하게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28일인가 다 쓰러졌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게 정말 답이 보이겠냐고요. 근데 또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고한 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통지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너무 그냥 괜히 또 기죽지 마시고 그냥 괜히 또 오늘 가져갖고 또 그러시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문제풀이도 남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너무 그냥 체념하지 마시고 그냥 못해먹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